Assalamualaikum. 아나지니, 아나지킹, 아나현석, 아나해동, 아윤타. 네, 코리안 걸스 이번 시간에는요 시즌 2를 했습니다. 나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네. 억양을 읽으란 말이야. 숨 쉬고 있었는데.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모로코 핸섬 가이 탑 5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그냥 제 기준이고요. 정말 일반적이야.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 근데 이렇게 다섯 명의 크루가 다 모여가지고 리뷰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죠? 우리 네. 퀴즈 할 때 그게 뭐 처음인 것 같은데. 맞네첫 시간 되고. 네. 그 지킹이 요즘 한참 바빠가지고 네 같이 비디오를 몇 편. 아 이렇게 내 탓으로 독박 썼어. 모든 분은 매일 촬영하는 차인데. 모든 분은. 네 지금 바빴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핸섬 이분들은 대부분 왜 핸섬 가이.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만 모델이에요. 모델 마들. 네. 마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우는요. 이게 또 이름이 그 정확하게 이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 항상 이게 왜 돌아왔는데 갑자기 뭐야? 나 잘 모르겠어. 역시 편지 없는 방송. 버라이어티 나 이어라. 괜찮아. 또 하고 나면 이렇게 다 지적해 주셔. 시작하기 2초 전에 오늘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맞아. 당일날 아니다. 즉흥이야 즉흥. 재즈마도 같지. 이분 우아지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배우는 이오니스 부아. 갑자기 부아? 발음이 굉장히 맞춤표야. 부아? 같이 봤잖아. 같이 봤어요. 얘기해봐. 그렇게 읽게 됐어요. 이오니스 부아. 네. 자, 이분은 유명한 배우시고요. 사진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분 화가 나셨나요 지금? 되게 무서워. 잘못했습니다. 그 헐크 배우 누구지? 마크팔로 같은 눈이 진짜 닮았다. 그분에서 턱을 좀 깎으셨네. 맞네 맞네.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신. 다크서클이 좀 있으시죠? 브로콜리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닭껍질 좋아해요. 좋아? 닭껍질? 추천. 자, 두 번째 사진. 이미지가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웃으셔서. 역시 사람은 웃어야 돼. 세 번째. 웃으시는 게 멋있으시네. 아니면 메이크업은 스모키로 했을 수도 있네, 밑에. 근데 뒤에 분 되게 시간. 아, 해동이 닮았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 있어, 이미지 있어. 무슨 소리예요? 겹쳐지는데? 이미지 있어. 저 닮았어. 아, 저게 무슨 소리야? 아, 여기는 윤차 닮았어. 나는 저렇게 수염이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수염 나면. 저 머리. 기르고 스냅백 쓰고 오자. 평소에 화가 많으시구나. 눈에 힘이 프로필 사진 찍으실 때마다 화가 나신 상태로 찍은 거 같아. 디렉터가 연구하셨나? 그랬을지. 포스가 있어. 딱 배우의 포스가 눈빛 때문에 이게 강렬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술을 먹고 술일까요? 물은 아니다. 물일까? 게임 같은데? 야구인 것 같아. 강제짠. 그거 깨진 거 아니지? 강제짠. 약간 우리나라의 최민식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많이 받았어요. 김민식 최민식 연기파들 이런 연기파들 분들. 뭐라고 말하는 걸까? 그... 너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나 바다치 준비하고 있네. 서빙. 왜 네. 화나셨어? 아 여기까지. 저런 연기를 하시려고 프로필을 저렇게 일부러 하셨구나. 강렬하게. 그런 것 같아요.
ESC를 누군가가 눌러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 ESC 눌러줄 요정이 없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분은요. 이분은 오마루피. 오마루피. 사제나무 분인데요. 오마루피. 피. 자, 요 분입니다. 딱 봐도 잘생겼다. 귀엽게 생기셨네. 내 친구 되게 닮았네. 되게 진하다. 갈매기 나만 떠올라.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 눈썹 이렇게 위로 오만 쪽에 전혀 바라는 라인이네요. 난 이거 너무 좋다, 장발. 아, 너무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얘 수염을 기르면 한 20살은 들어 보여. 네. 약간 존윙 진짜 생각나는데 중후한 느낌이 확 나.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 왜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그 영화 그 총 툼레이더 캐스는 안 툼레이더 말고 원티드의 그 남자 배우 있잖아. 요거는 이 사진은 그 느낌. 아, 그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또 붙여줘. 아, 걔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나는데 이거는 약간 네. 누굴 닮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멋있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수트가 잘 어울리는 수트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얼굴 분위기는 산에서 그 나오신 것 같아요. 자연인 자연인 평소에 되게 귀찮은데 오늘 시상식 가야 돼가지고 정장 입고 싶은 느낌. 맞아, 맞아. 이런 느낌. 미용실 가기 전에. 네. 고기 잘 꺼줄 것 같아. 편안한 옷. 눈빛이 좀. BBQ 잘 꺼줄 것 같아. 오, 오. 이 사진. 이거 되게 깔끔하다. 되게 스윗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 눈빛이 선하다. 앞에 부분은 뭔가 좀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다면 이분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이분의 영상도 한번 볼게요. 왜 떨어져? 저렇게 없을 수 있어. 이거 약간 이거 영화 트레일러 같은. 뭐야? 이게 무슨 노? 어? 또 느낌이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귀엽다. 근데 확실히 수염이 있고 없고가 인상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차이가 큰 것 같아. 근데 나이를 가늠을 못 하고 진짜. 아이고 매. 영상 누가 골랐어요? 아이고 매. 제가 골랐습니다. 취향 알겠네요. 나 이런 거 좋아. 네. 공짜 야동이죠. 공짜 야동이라니요. 왜. 끄지. 야, 이 정도면 야동 끼지도 못하지. 맞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만지는 그 손이 지석겠지. 되게 표현이 되게 진하네요. 뽀뽀하는 게. 이런 수위가 높다고? 이런 수위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탐닉하는 수준으로 막. 다 똑같아. 하는 거 다 똑같아. 생각하는 거 다 똑같고. 네. 자,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서. 그런 것만 기억하고 싶겠지. 아, 그런가 봐요. 큰일 났네. 자, 다음 분은요. 아나셀 바즈. 아나셀 바즈. 네. 이분입니다. 그 스타이즈 본 주연이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레이디 가가. 아니. 아, 스타이즈. 아, 남자요? 레이디 가가 맞아. 브래들리 쿠퍼. 브래들리 쿠퍼 닮았어. 약간 이미지가. 약간. 이것도 아니네. 와, 이미지가 순자라 느낌. 수염 유무가 너무 커. 앞사람 아니겠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앞사람은 저기요. 앞사람 여자? 저기요. 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 이미지가 달라고 이해하고. 네, 같은 분. 아, 다르다 진짜. 다 다르게 보인다. 첫 번째 본 사진이랑 이 사진은 조금 비슷해. 그거.
이분도 눈빛이 아, 되게 반항. 어 이거 완전 완전 브래들리 쿠퍼. 그때 왔네. 내가. 좋네요. 이거 진심인데? 그냥 우러러 나온 말 같아. 나도 놀랬어. 생각했는데 입으로 나와가지고. 아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로 길은 수염이 난 되게 섹시하게 느껴져. 저도 좋아요. 어, 너무 기르면 좀 그건 부담스럽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약간 한 3일 정도? 라인만 있는 상태. 나도 수염이 좀 저렇게 났으면 좋겠어. 3일 길러도 수염이 여기만 너무 적다. 수염이 여기만 나니까. 근데 저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붙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저도 수염이 많이 안 나요.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래. 저도 많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많이 없네. 저렇게 라인이 딱 나오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되게 관리해야 나오는. 저것도 관리 다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아, 관리해야 자, 저렇게 모양이 잡혀요. 꺾을. 저거 약간 예술이래. 저거 턱수염 하는 거. 수염은 아트. 네, 아트 거의 아트래. 수염은 아트. 관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버샵 가면 아 바버샵 턱수염 깎아주는 게 이발비랑 똑같아요. 진짜요? 진짜? 이발비랑 턱수염 관리해주는 비용은 똑같아요. 맞아요. 뭐 드립이 아니라. 네. 진지해. 자. 어? 관리 받지? 여기. 관리 받지? 아니 코스가 아직 남았는데. 이것도 영화 트레일러 같아요. 어, 왜? 왜 그래? 무감지세요. 뭔가 옛날 영상이랑 요즘 영상이 섞여있는. 아, 저건 약간. 저건 너무 그거. 전형적인. 아, 나 저렇게 선글라스 위에 올린 거 싫어. 약간 등산 아주머니 스타일. 저렇게 있으면 되게 또 잘생겼네. 왜 불이 지지? 뭔가 우리나라 저기 달콤한 인생 아, 그런 어두운 느낌 같나? 눈빛이 되게 그윽하다. 안 되겠어. 왜요? 똑바로 말해. 아 지금 더빙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겼어? 왜? 전형적인 대사야. 이거 안 돼, 새끼야.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영어로 하시네, 근데. 심각하시. 여자 표정 자꾸 따라하게 돼. 눈이 올려가지고. 여기가 몰리셨어요. 이목구비가 몰리셨어요. 아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아 무슨 뜻일까? 아나스 엘바즈. 주연이라고. 네 이분의 이름이 아나스 엘바즈인가요? 주연 표시를 되게 화려하게. 모자 쓰고 딱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근데 다 되게 진지한 영화만 나오네요. 제 스타일로 불렀어요, 제가. 너무 귀여워. 강한 역할만. 화내거나 야하거나. 자, 네 번째 분은요, 아사드 보합입니다. 아사드 보합. 아까도 보합 네, 보합이 있었어요. 보합이 성인가봐요. 김씨 네, 이런 네. 건가? 보합이 성인 것 같아요. 보합이? 이분이에요. 오, 잘생겼다. 무슨 향수 광고 같아. 시계 광고 이런 거 진짜 맞아. 고급지다. 그 있잖아 비행기 타면은 책자에 연세 한 명은 있어. 한 명은 있어. 한 명 키아누리 보스 닮은 거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오야 키아누 어디 갔는데? 이거 세다. 엄청 완전 다르다. 부자 힙합가수 같아. 두바이 갑부 같네. 부자 힙합가수. 자유롭게 사는 부자. 부자 힙합가수. 검색이 하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와, 안 나. 아, 귀여워.
그렇게 하다니요. 너무 귀엽네 그냥. 이게 다들 웃을 때 잘생겼네 진짜. 자 우리 이분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30대 초반? 의외로 29살? 29? 나는 더 될 것 같아. 난 35이라. 난 32? 32? 근데 지금 막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옛날 이 사진. 아 현재 나이. 저는 한 38? 지킹은요? 저요? 어. 모르겠다. 25 뭐 이런 거 자신감을? 네. 코멘트로 이분의 나이를 아 지금 알 수가 없다. 네. 누가 맞췄는지. 자 그러면 이분의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분의 네, 인터뷰 같은 영상이에요. 네. 이게 가장 최근 영상이고 저분 아니요 아니요 수가 되게 네. 풍족하게 드셔가지고 되게 그런 줄알았어 입금 전 어? 오 되게 잘생겼다 아, 진짜 키아누 리브스 놀랬어 닮았네 응. 왔네 다시 와 배트맨이다 입금 후 같은데 25이라고 말하기 잘했어 어릴 것 같은데 오 그러네 진짜 어릴 것 같아 아니 나는 38 맞은 것 같아 어, 나 저 되게 최민식인 줄 알았어. 어, 그러게요. 진짜. 진짜인데? 어. 아, 맞지 않아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놀래라. 아, 저기 나 누가 이렇게 합성해 놓은 사진을 잘못 올린 줄 알았어. 아, 진짜. 되게 웃기다. <개웃기다. 웃음> 아, 진짜 놀랐어. 너무 똑같은데?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맞죠? 그치? 네, 완전. 영어 선생님으로 나왔던. 맞아요. 옷도 진짜 비슷하게 네. 입어가지고 루시에서 저거 저런 옷 입죠 루시 맞아 자 마지막 분을 볼게요 마지막 분은 이오시프 벤 하윤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하윤아 하윤? 네 이오시프 벤 하윤 이름 많이 모르겠어 이분은 모델이에요 앞에 분들은 다르다 모델 확대해주세요 네 우와 아, 피지컬이 되게 좋으시겠다 이거 딱 처음에 이소룡 근육이네 장 근육이네 짱 근육이네 오 완전 조각이네 아 이거는 진짜 잘생겼다 이거 뭘 조각인지 조각같이 생겼다 약간 영국 모델 같아 야 눈이 이쁘다 파랗다 네 계속 보고 싶네요 넘긴 이분 우와 수염이 길어도 잘생긴데 여기는 수염이 되게 큰 장점 난데 그리고 그 분위기가 원래는 달랐잖아요 아까 분들은 근데 이분은 길러도 그냥 이분 같아 자꾸 농철이 생겼네 왜? 전체적으로 수염들이 농철 농철 잘생겼잖아 이제 뱀파이어 같다 와 섹시 이건 말도 안 되게 빨리 들어가는구만 이분은 아랍에서 아랍 전체에서 핸송가 1위로 인정 남바원? 진짜 인정할 만하네 아름다운 전 세계 아름다운 뭐 사람들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와, 그리고 인정 인정 눈 색깔이야 좋아하는 색깔 알지 그레이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를 아까는 파랬는데 아니 그냥 지금 회색이잖아 와 잘생겼다 아 진짜 너무 진짜 멋있네요 눈에 여자수 광고가 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이제 검증이 돼 빛이 날 것 같네요 너도 달리나 멋있게 와우 못 잡았어 그냥 아예 멋있게 만들어주네 영상이 멋있다 우리 안 봐도 Je fais partie de ces gens qui ne croient pas en le talent 와 씨 너무 정했다 Il a pris des chiens à Jean Rête de l'île, je ne sais pas ce que je fais 목소리도 멋있어, 그죠? 와
저 각도에서 잘생기기 힘든데. 정면 좋은. 야, 멋있는 건 다 넣어놨네. 저 의류 브랜드 본 것 같아, 스포츠웨어. 이야. 몸이 복싱 좀 하네. 몸이 너무 예쁘네. 잠버리 뽑아주고 싶네. 바지는 좀 부담스럽네요. 박윤호가 잘 입는 거 아니야? 내 바지인 줄? 내가 그렇게 입지 않았는 거지. 아, 멋있다. 야, 저 닥쳐. 진짜 멋있어, 다. 진짜 멋있는 거 다 넣어놨네. 뭐라고 한 거야? 나 멋있지? 아, 멋있어. 네, 응, 멋있어. 아, 진짜 근데 멋있다. 네. 인정. 아, 한 번 더 올려. 한 번 더 올려. 아, 진짜 멋있네요. 인정. 진짜 인정. 자, 우리 이렇게 다섯 명을 봤는데, 아. 그냥 자,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아니 그래도 대중적인 취향들 있잖아. 이 같아. 야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지금 전력차가 너무. 목이 점점 작다. 화면 봤는데 이렇게 했나? 와 장난 아니다. 힐링이다 진짜. 와 진짜 외모로 저렇게 압도하는구나. 자 이렇게 다섯 명을 다 봤는데 나 골라볼까요? 저는 오마로피. 2번. 2번? 네. 약간 귀요미? 네. 뭔가 눈빛이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눈빛이야. 나는 아사드보합이랑 이오시프벤 하윤이랑 너무 고민돼. 그럼 먼저 다른 분 해주세요. 좀 고민 좀 하게. 내일 아침에 전화드릴게요. 네. 너무 고민스러워. 난 5번. 5번? 하윤씨. 하윤 이오시프. 이 얼굴로 하루만 딱 살아보고 싶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막 얼굴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탄한 거예요. 저렇게 하루만 살아보고 싶지. 나는 저 눈동자를 받고 싶어. 전 모든 거. 지금 진이 현재 모습에 저 눈만 딱 생겨버렸어. 와우. 저 눈동자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다. 라인이 되게 부럽네요. 이 얼굴 라인. 맞아. 해동. 해동. 저도 5번. 5번.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이긴 했어. 저 눈빛이나 이 얼굴에서 주는 그 임팩트가 너무 세요. 현정아. 저도 5번 같아요. 아 남자들은 원피스 5번이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 부러운 느낌. 맞아. 하루만. 뭔가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태어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얼굴 같아요. 일단 수염이 제일 부럽네요. 나이가 나한테 없는 거. 우리 진짜 수염 그리기 컨텐츠로 빨리 한번 해봐야 돼. 아, 그 다음에 한번 그려봐요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 아, 내가 우리 남자는 5번 이오시프를 선택을 했고. 지킴. 이제 지킴. 저는 당연히 끌리긴 5번이 많이 끌리는데 약간 뽑는 포커스를 좀 바꿔가지고 그 연예인 같은 사람은 이제 벤하윤 이오시프. 그냥 이제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 아이돌 같은 사람. 근데 이제 뭔가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는 사람, 저 눈빛. 벤하윤. 아사드 모아. 4번. 아, 나는 되게 귀엽죠? 네, 저 지금 빡빡이. 다른 사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저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계속 저 웃음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 헤어스타일도 좋아. 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인터뷰 할 때 영상이 되게 젠틀하고. 아, 그거 잘생겼었어. 너무 젠틀했어. 광고 때문에 잊어버렸어. 그래서 네. 이 마지막 분은 그냥 봤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멀리서 봤으면 연예인 좋겠고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 어차피 내 거 아닌 거. 근데 이제 저분은 약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사드보합을 고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의 픽
어쨌든 어떤 분일지 코멘트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네, 사우디아라비아 배우를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해동의 무한 거의 거의 왜 웃어? 아니 아니에요. 오드톤인 거. 아니 알려니까 긴장돼서. 얼굴도 긴장하면 너무 계속 제일 긴장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고 막 말을 못해. Subscribe, like. 어디 가셨는데? 어디 가셨는데? 왜 안 보이는데?